못생겨서 죄송한데 제발 니들 선비한테 가자. 와꾸 좀 생각하고 나서 지랄하세요. 아시겠죠? 니들 와꾸 생각하고 지랄하시고 일단 뭐 해명은 좀 이따가 하는 걸로 알고 시청자분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뭐야 이거 왜 이래?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올해 BJ 대상 70인이 나왔어요. 네. 올해 대상 70인이 뭐냐?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그 아프리카에서 상을 주는 건데 원래 작년에는 응 71등이요? 저 작년에는 50인이었는데 51등 해가지고 상 못받았고 이번에 또 71등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제 합방할 때너상 받는다니까 사람들이 개욕하던데? 아 그래요? 자 매일 오후 4시 되면 각 부문별로 한 명씩 공개해야 되는데 이게 일단 분야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분야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e스포츠 부분, 모바일 게임 부분, 온라인 게임 부분, 인기 게임 부분, 종합 게임 부분, 멀티 방송 부분, 모바일 방송 부분, 토크 캠방 부분, 먹방 쿡방 부문, 음악 댄스 부문, 시사 학습 부문, 스포츠 부문, 더빙 스트링 부문, 라이브 부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형은 도방 BJ라고요? 저는 일단 제가 봤을 때 토크 캠방 부분 이겠죠? 아니 좀 뭐라 그러지 마. 니들이 말이 희가 되면 어떡해. 아니 진짜 미친 새끼들인가 진짜? 에? 너 먹방 BJ잖아. 아니 그 제가 왜아 침 흘릴 뻔했네. 저는 먹방 BJ가 아니고요. 저는 야 라이프 부부는 뭐냐?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야? 이 클릭하면 어떤 BJ인지 나오거든? 근데 왜 소리가 안 키워져? 아, 낚시 방송.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뭐야 이거? 일상 방송하는 BJ라고? 그럼 저는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뭘로 들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상을 받는다면, 아직 뭐 받는다고 확정도 없지만, 예. 뭘로 들어갈까? 토크 캠방일 것 같다고? 근데 토크 캠방이 5명이에요. 5명인데, 뭐, 남자 3명, 여자 2명, 이렇게 주겠지. 도방이요? 도방은 부문이 없잖아요. 아, 진짜 또 짜증나게 하네, 진짜. 아, 또 짜증나게 하네, 진짜. 이거는 내가 듣기로는, 그, 뭐야. 운영자분들이랑, 그리고 지표로 하는 건데, 뭐, 시청자가 얼만큼 많았다, 이런 거 있잖아. 랭킹 같은 거. 수금. 수금. 아, 그럼 상 얘기하지 마요. 네, 상 얘기하지 마요. 뭐 어차피 못 받으니까. 네. 어차피 못 받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상못 받을 것 도방 같으니까. 팬역 수금 이 없으니까 형은 올해 71등 아니면 1등 각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못 받으니까 어차피 뭐 우리랑 상관없는 거니까. 최보 노노님 구독 감사합니다. 나이슈. 아니, 삐지는 게 아니고요. 아니, 상 어차피 못 받는데 우리가 저걸 가지고 왜 얘기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상 받은 적한 번도 없어요. 저 지금 울려고 한다고요? 저안 울는데요? 제가 왜 울어요? K의룡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는 상안 받아도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럼 다른 BJ들은 뭐상 받아야지 잘 먹고 잘 삽니까? 비빔면에 삼겹살. 그럼 맛있긴 하겠네요. 네. 뭐니뭐니 해도 남부 부분 아니냐? 자,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일단 토크 캠방 부문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토크 캠방 부문
나머지 남자가 두 자리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존나 빡세. 왜냐? 토크 캠방 부문으로 나보다 더잘 나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세야, 최군. 또 누구 있죠? 아, 철군은 게임이랑 그런 것도 많이 해가지고 멀티 부분일 것 같은데? 봉준이도 멀티일걸? 순수하게 토크 캠방 BJ들만 하면. 연보도 멀티나 이런 쪽 아닐까? 아니면 e스포츠? 아, 이노우님이요? 하여튼, 시청자분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토크 캠방 부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저보다 이렇게 방송 열심히 하고, 컨텐츠 많고, 그런 BJ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고, 혹시나 뭐, 받으면 축하해 주시고, 못 받아도 뭐, 아, 이건 류시 운영자님이 실수한 것 같아요. 형이 대신 해명 좀 해주세요. 아, 류시 아토미 1,2,9개 K. 고맙고. 류시아톰님 별풍선 129개 막저 또저 다저. 못 받으면 유튜브로 가야 되나? 그 나는 솔직히 아프리카만큼 잘 맞는 플랫폼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진짜 막말로 파트너 BJ 계약 자체가 아프리카 직원이 되는 건데, 그게 좀 약간 그 BJ들을 잡아놓으려고 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갈 데가 없어요. 예. 겸손한 척 자제해 주세요. 그럼 뭐, 남순이 다음 나겠지? 뭐 이렇게 하라고? 버섯머리님께 3개 평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슈. 팝콘으로 가라고요? 팝콘은 좀.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분야별로 상을 주고, 이 5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또 대상을 줘. 그래서 대상이 총 14개래요. 14개. 그리고 대상이 되면 뭐 이렇게 상금도 200만 원이고, 뭐 혜택도 몇개 있고 그런데, 제가 만약에 토크 캠방 여기 부분에 들어가도 대상은 진짜 어림없어요. 진짜. 진짜 어림없어요, 진짜. 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좀 약간 우리 주제를 알잖아. 우리 주제를 알잖아. 만약에 내가 남순이랑 저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그 투표로 정해지는 거라서 5명 뽑고 나서 그 투표를 하는 거거든. 이 봐봐. BJ 대상 14개 부문. 방송 지표 30%, 콘텐츠 심사 30%, 유저 투표 40%. 올해의 BJ 70인. 방송 지표 90%. 10%. 방송 지표도 남순이한테 딸려. 콘텐츠 심사도 남순이한테 딸려. 유저 투표도 남순이한테 딸려. 내가 씨발 남순이보다 돈 많은 거 말고 잘난 게 뭐냐? 남순이를 없애면 되는 거라고요? 남순이를 어떻게 없애요? 하여튼, 만약에 내가 상을 받게 돼도 대상까지는 못갈것 같아요. 대상까지는 못갈것 같고. 뭐, 신인상도 이렇게 정해졌거든? 신인상, 뭐, 김나람님, 예비님, 돼지양님, 엔틱보스형님, 지연익님, 뭐, 타미미님, 이재동님 이렇게 정해졌는데, 시청자분들 투표해주시고, 이게 투표가 23일부터 투표래요. 23일부터 투표고, 투표 지수가 또 영향이 많다고 하니까, 투표 지수 영향이 많다고 하니까 투표 좀잘 해주세요. 네. 제가 만약에 혹시나 된다면, 예.
근데 이게 별별 어워드 출품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청자분들이 상 이름을 붙여주는 거거든. 재미로 이벤트로 저는 없어요. 예. 이게 저도 팬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예 메이저 BG 분들은 너무나도 이렇게 팬들 씨발 다 삼순 얼굴이네. 존나 내림이 있다고요? 나 그냥 저 토크 캠방에서 나 혹시나 들어 올라 방송 좀 하상. 아씨 막 콧물 나올 뻔했다. 아니 내 팬들은 다왜 이러지 진짜? 방송 좀 하상 감사합니다. 이거 나 뚫은 따봉 누른 적 없는데 왜 이미 눌렀다고 돼 있지? 네가 왜 이런지를 생각해봐. 예, 다제 잘못이죠. 예, 모든 게제 잘못이고 모든 게제 잘못입니다. 아이디 검색 한번 해보라고. 잠깐만요. 별별 어워드. 제 팬분들이 저한테 이름 붙여준 거. 이거 뭐야? 아이디 검색하는 거 있거든요. K1313. 검색하면 뭐뭐 나오냐면 물고기상 노량진 수상 아프리카 해명상 오늘도 도방상 포항 토니 스타크상 해머가 보고 별풍 봤상 무거울중 별규상 여비제이 모두 내꺼상 관광 우럭상 의룡상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상 아프리카 매상 사뚝상. 이거보다 더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와? 방송 좀 하상, 광어상, 수금상, 해명상, 유도상, 호랑풍 요가상, 캐브로기니 우럭한상, 또 삐졌상. 올해는 꼭 상주라상. 머리 올리면 대상, 수산시상. 아, 갑자기 빈혈 올라 그런다. 머리 아프다. 하여튼, 시청자분들, 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올라온다면 투표 좀 열심히 좀 부탁드리고요. 솔직히 니들 생각은 어때? 나는 받을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받을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받을 것 같아. 아프리카 BJ 중에 70명 안에 내가 안 들어간다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돼요. 70인에 들어갈 것 같고. 아, 근데, 씨발, 이렇게 말하다가 또못 받으면 어떡하냐. 못 받으면 어떡하냐. 너 작년에 51등 했잖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상 분야별로 주는 이유가 많은 BJ들을 챙겨주려고 하는 것 같아. 운영자가 또 미안하다고 하면 어쩌지? 아니 진짜 악담 좀 하지 마요 진짜. 아, 갑자기 몸이 열나 막 니들한테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발. 아니 뭔 울상이에요. 근데 나 갑자기 진짜 방송이니까 갑자기 몸에 열나고 식은땀 나는데 이거 왜 이러지? 맨날 우리 탓.
미안해.